전화 주세요. 오늘은 어떤 친구가 전화를 줄 수 있지? 친구들 함께 받아볼까요? 나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친구 반가워요. 자기 소개 부탁해요. 류승현 친구. 우리 승현 친구를 위해서 행운의 돌림판 준비했는데요. 친구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어린이 스킨케어요. 어린이 스킨케어? 네. 재밌다. 자, 그럼 하나 싶다면 돌려돌려 돌림판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돌려돌려 돌림판. 돌려돌려 돌림판. 우리 친구 원하는 선물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친구들 그렇구나. 그럼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오늘부터 방학인데 어떻게 하면 방학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아, 방학이요? 또 수많은 방학을 네. 보내본 보니가 친구에게 꿀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바로 생활 계획표 짜기예요. 아, 생활 계획표. 또 방학 전에 엄청 많이 짜보잖아요. 사실 원래 이게 고전적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 누가 한 말인데요? 제가 한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승현 친구는 계획표 짜봤어요? 짰는데 잘 못 지키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니가 꿀팁을 드릴게요. 우리 승현 친구가 짠 계획표를 1시간 여유 있게 다시 짜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무리해서 계획표를 짜면 좀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 승현 친구는 혹시 방학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본의 아니 행운의 여보세요 당첨된 거예요. 아, 정말요? 좋아요. 네. 우리 승현 친구 이렇게 당첨됐네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방학 계획표에 직접 넣어보는 것도 좋죠. 아, 그렇구나. 환희는 이번 방학에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싶거든요. 그거를 적어놓으면 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적은 다음에 체크를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를 해나갈 때마다 뿌듯함이 나오는데 그 뿌듯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승현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도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광역시에 사는 2학년 유주희입니다. 아, 유주희 친구. 그래요, 우리 주희 친구도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래요, 이제 우리 친구들 방학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알찬 방학 보내길 바라면서 우리 친구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 하지만 벌써 헤어질 시간이 왔는데요. 그리고 내일은 화요일 동방사수 5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도 꼭 동방사수. 또먼저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방송 톡톡톡 니아니 두고 두고 네. 또 보기 안녕.